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 양 손목의 코킹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스윙을 더 정확히 잘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또 이렇게 스윙을 해야 한다,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명을 하면 그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골프 스윙을 배우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이제 서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원리, 어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더 정확히 더 스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프 스윙을 할 때 코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손목이 있습니다. 이 손목이 있는 것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대단히 편리합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도 손목을 잘 사용을 해야만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샷을 일관되게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아주 오래 친 사람도 손목의 사용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야 하는 코킹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이해하셔서 더 좋은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손을 모아서 골프 그립을 잡습니다. 그러나 왼손 코킹은 반드시 엄지 방향인 위쪽 수직 방향, 엄지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으로만 꺾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손등 방향이나 또 손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코킹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손 코킹은 반드시 손등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꺾여야 합니다. 대각선으로 꺾이거나 아니면 엄지 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왼손 코킹은 엄지 방향으로 꺾여야 한다.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에서 그립을 잡고 위쪽으로 코킹을 해보면 왼손 코킹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른 손등을 손등 쪽으로 꺾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손 코킹을 수평으로 손등 쪽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꺾여야 한다. 그렇게 잘못 알기가 쉽습니다. 실제 어드레스 상태에서 코킹을 해보면 의회를 하면서 코킹을 해보면 왼손 코킹은 엄지 방향으로 수직으로 코킹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오른손을 손등 방향으로 꺾는 것은 대단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은 수직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수평으로 코킹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왼손 코킹은 수직, 그러니까 엄지 방향으로, 오른손 코킹은 수평 방향, 그러니까 손등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백스윙을 하면서 먼저 두 팔뚝을 돌리면서 코킹을 하게 되면 왼손 코킹은 수직으로 할 수가 있고 오른손 코킹은 수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코킹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역시 임팩트 구간에서로 접근을 하면서 먼저 두 팔뚝을 돌려줘야만 코킹을 잘 풀어가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킹을 잘 하려면 팔뚝을 잘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임팩트 순간에 왼 손등이 목표 방향을 향해 똑바로 펴지게 되고 왼 손등 쪽으로 꺾인 오른손 코킹은 임팩트 직후에 가속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코킹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공을 치고 나서 오른손 코킹을 마음껏 펴내면서 힘껏 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을 이 아이스하키에서 퍽을 쳐내는 동작과 똑같다 해서 이 아이스하키 그 슛
턱을 수술 쏘는 그 동작이다. 그렇게 또 동작과 같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임팩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진은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왼팔과 샤프트가 이르는 각도, 여기서 얘기하는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공을 치러 들어갈 때 오른팔 화박과 오른팔 팔뚝입니다. 오른팔 팔뚝과 샤프트가 이르는 각도를 항상 같이 움직이게 한다. 그 개념으로 플라잉 엣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플라잉 엣지는, 엣지라는 개념은 왼손의 쿠킹과 오른손, 오른팔의, 오른손의 쿠킹을 적절하게 잘 함께 잘 유지해서 스윙을 해야만 강력하게 또 정확하게 샷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그 유용한 좋은 그런 개념입니다. 양 손목의 쿠킹은 동시에 꺾게 하고 또 동시에 다운스윙을 하면서 풀어서 공을 쳐야 합니다. 왼손은 수직으로, 오른손은 수평으로 동시에 꺾고 풀면서 스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하면서 양 팔뚝을 먼저 회전을 해야만 쿠킹을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양 팔뚝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왼팔에 팔꿈치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이 전환이라고 하고 하박이라고 하고 위쪽을 상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위쪽. 아래쪽을 보통 전환 또는 팔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손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왼손 아래쪽과 위쪽, 그러니까 상박과 하박은 항상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잘 움직여야만 더 정확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 역시 하박과 상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우리 인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백스윙에서 왼팔뚝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뚝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른팔뚝은 안쪽으로, 양 팔뚝이 몸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코킹을 해야만 코킹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왼손은 수직으로 코킹이 되고 오른손은 손 등쪽으로 수평으로 코킹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백스윙을 할 때 양 팔뚝을 안쪽으로 조이듯이 비틀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는 몸 바깥쪽으로 팔뚝을 돌려서 비틀어서 다운스윙을 해야만 앞서 얘기한 플라잉 웨지를 정확히 유지해서 유지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힘을 써서 공을 정확히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손목에 코킹을 할 때 왼손은 엄지 방향으로 수직으로 해야만 하고 오른손은 손등으로 수평 방향으로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손목을, 양 팔뚝을 백스윙을 할 때는 안쪽으로 모으는 기분으로 비틀면서 백스윙을 해야만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바깥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로 팔뚝을 비틀면서 다운스윙을 해야만 정확하게 코킹을 해서 코킹을 풀어서 공을 치는, 그러니까 이 플라잉 웨지 개념을 정확히 지켜서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그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더 스윙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